안녕하세요. 광명시에서 신당을 모시고 있는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재석천왕입니다. 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저는 그냥 현모양처? 왜냐면 너무 몸이 아팠고 또 부모님께서 광명시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평생. 그래서 다른 집에 가면은 친구들이 엄마가 이렇게 있잖아요. 학교 끝나고 나면. 근데 나는 학교 끝나고 나면은 나랑 동생이야. 엄마 아빠가 바쁘시니까 장사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꿈이 뭐야 그렇게 하면은 남들은 뭐 연예인이 돼요, 선생님이 돼요. 근데 나는 현모양처? 왜냐면 나중에 결혼해서 내가 가정을 꾸린다 그러면 만약에 아이들이 학교에 끝나고 왔을 때 이렇게 딱 엄마라는 존재 그럴 걸 해주고 싶었는데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지금 계속 광명에만 이렇게 계시잖아요. 네. 그 광명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고집하는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 신은 안산에서 받았고요, 신어머니. 그러고 나서 신어머니하고 6개월 만에 끝나면서 예지몽, 성 이렇게 한다 그랬죠. 신령님께서 광명시를 가거라 그러시더라고요. 광명에. 그래서 그때 광명시를 지정을 받고 들어온 게 지금 여직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사연이에요. 광명에서 되게 유명하시다고. 제가요? 광명시장에서 왜 유명하냐면 어쨌든 엄마 아빠가 여기서 장사를 하셨고 또 그리고 친구들도 다 여기 있게 됐고 그리고 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유명한 게 된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여기 무속인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맨날 같이 일을 하고 접하고 하니까 공손해 하진 않잖아. 내가 아닌 건 아니거든. 들이받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 할 말 내 주장을 다 하다 보니까 입 빠른 소리라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 입 빠른 소리를 좀 잘하죠. 그걸로 유명하죠. 앞으로도 광명이 계속 계실 계획인 건가요? 아직까지는요. 왜냐면 아직까지 몇 번 여기서 나가고 싶은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아직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남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저의 가정사, 그러니까는 이제 부모님 이제 저로 인해서 이제 가정 풍파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기서 자라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지는 아이들도 그렇고 있고. 남들은 이제 여기로 들어오시잖아요. 선생님들은 결혼을 해서 신을 받아서 광명시로 오지만 저는 여기서 태어났고 도덕산 할아버지 할머니가 날 잡는 것 같아. 거기 초등학교 6년을 다니고 또 이제 미용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미용을 하면서 은행나무 선왕 밑에가 그게 장애우들 계시는 데거든. 거기에도 봉사를 좀 다니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래. 도덕산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 여기를 1등 뽑은 것 같아, 진짜.